아니고. 야, 역시 원조는 다릅니다. 그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뿌리고 박근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안녕하셨죠? 네. 오늘 더 잘생겨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잘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참 부담돼요. 제가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날이거든요. 우리 박구윤 씨의 음악은 생일이래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1982년 7월 29일 네, 뜨거운 날 12시 30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삭신이 쑤시다고 전화가 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드렸나요? 전화 12시 땡 할 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님, 어머님께 전화를 드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고 저에게 외쳤습니다. 어른 됐구나. 네.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의 친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되나요? 아, 그렇군요. 아니, 네. 어떻게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시는데 이렇게 마음까지 너무나도 예쁘시고 이러니까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네. 또 우리 사랑을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래를 보답해야죠. 그럼요. 춤 예. 추셔도 되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우리 전창범 군수님 즐거우시죠? 네. 지원이 갔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제가 달래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나무꾼이에요. 이 부분 같이 불러주세요.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시작.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멘.